안녕하십니까. 산과들 토종약초입니다. 오늘은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라 그러죠.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미리 이제 우리 몸에서 알려주는 신호가 있답니다. 심장마비 이제 전조 증상은요, 가슴 통증, 그 다음에 팔, 목, 턱, 어깨 등 이제 강한 통증이 이제 오고요. 그리고 속이 이제 많이 메스껍죠. 이제 울렁거리고 이제 토하고 싶고 막 그럴 정도의 증상이 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곤란도 오고요. 이제 막 불안한 마음도 들고, 다한지는 이제 막 덥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물이 많이 나는 거죠. 온몸에 이제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고 어지럽고 막 그렇답니다. 제가 오늘 심장마비 전조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엊그저께 심장마비죠. 저녁에 이제 갑자기 가슴이 이제 막 두근거리면서요. 그래서 그리고 두근거렸고 어지럽기도 하고 속이 메스껍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모임 자리였죠. 이제 그래서 일어나면서 이제 거기서 쓰러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실수할 것 같아서 나는 이제 먼저 일어나겠다.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기억이 없어요. 제가 이제 쓰러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깨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깨어나서도 이제 엄청 식은땀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가슴 통증도 많이 왔었고, 그리고 전혀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은 가지는 않고 어제 어제 이제 가서 심전도 검사도 하고 피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내일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날이에요. 별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혈압을 제가 이제 측정을 했을 때는 정상이었습니다. 125에 70인지 75인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면 이제 뭐 정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 2주 전부터는 머리 두통도 오고요. 2주 전 더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약간씩 두통이 오고 뒷골도 당기고, 그리고 속이 메스꺼운 거지. 자꾸 체한 것 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에 여기 이제 휴대폰하고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가슴이죠. 여기 가슴이 보이시죠? 토끼 나온 거. 이렇게 여기도 두 개의 심전도 기기를 붙여놨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가서 이제 결과를 보고, 머리도 한번 이제, 머리가 또 이상이 없으면 머리에서 혹시나 이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머리도 한번 이제 촬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 통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통증, 팔, 목계, 어깨 등 이제 강한 통증이 온답니다. 이제 마비가 오기 전에. 그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도 가고 싶고 땀도 많이 나고, 이런 증세가 있으시면은 아주 빨리 병원을 미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주 대보름날이죠. 대보름날 아주 큰일 날 뻔했답니다. 근데 지금 이래 살아서, 지금 이래 보시면은 넘어지면서 여기죠. 여기 볼도 까졌었고 3일째인가 이제 그런데 풀렸어요. 지금 살짝 보시면 그날은 여기가 다 까지고 턱도 까지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여기죠. 여기 손톱, 손 넘어지면서 손톱 까이고 손목도 꺾여가지고 이제 파스도 바르고 이제 그랬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도 까지고 그랬었답니다. 그래, 이런 증세가 오시면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넘기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미리미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